안녕하세요, 전상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 2만, ISO 2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2만은 IT 서비스 관리 체계, 즉 ITSM이라고 하죠.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ITI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IT 서비스 관리 부분의 국제 표준 인증 규격입니다. 키워드 나왔죠? ITSM, ITIL. 그 다음에 영국의 국가 표준인 BS 15000 인증을 2012년도 12월 달에 ISO에서 IS 2만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제 표준으로 통용성 있게 만들었던 거죠. 목적은 내부 또는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회사의 IT 부서 또는 IT 서비스 아웃소싱 제공자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그 업계 표준, 디펙트 업계 표준인 ESCM, 카네기 멜론 대학 공학센터에서 만든 ESCM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M은 이제 아웃소싱에 많이 오리엔트 되어 있고요. ISO 2만은 아웃소싱 제공자가 사용을 하긴 하지만 주 목적은 ITSM의 ITIL 기반의 ITSM에 대한 역량 강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관단체가 ITSMF라고 하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포럼이라고 하는 주관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91년 영국에서 수립되었고요. ITIL 개발 약상, 그렇네요. ITIL에 대한 부분을 주로 관리하고, 이 ITIL 기반의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증, ISO 2만 인증에 대한 소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저널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ISO 2만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성 요소는 ISO 2만의 파트 1, 그리고 파트 2가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자, 파트 1에서는 스페시피케이션, 파트 2에서는 코드 오브 프랙티스. 요게 키워드입니다. 파트 1에서는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규격, 즉 명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IT 서비스 운영에 대한 가이드와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실행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 게 코드 오브 프랙티스죠. 그래서 요게 키워드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파트 3와 파트 4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ISO 인증에 사용되는 규격과 그 가이드는 파트 1과 파트 2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거 두 개만 써도 되고요. 이 부분까지 참고로 써주시면 좀더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파트 1과 파트 2가 한국 산업 규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스탠다드로 제정되어서 파트 1은 이제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 명세에 대한 부분, 파트 2는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 실행 지침에 대한 부분. 똑같죠? 스페시피케이션과 코드 오브 프랙티스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보시면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크게 8개의 프로세스 그룹과 21개의 서브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8개의 프로세스 그룹과 21개의 서브 프로세스고 서브 프로세스별로 평균 5개의 인증 요건들이 존재한다. 그 전체 그림을 보면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에는 3개, 서비스 제공에는 6개, 그 다음에 통제 프로세스는 2개, 해결, 릴리즈,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또는 변경된 서비스 계획 및 구현에는 서브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기획 및 구현 또는 구현이라 안 하고 어떤 번역서에는 실행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개의 PDCA라고 하는 Plan, Do, Check, Act라고 하는 4개의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서비스 관리, 기획 및 실행 또는 구현의 프로세스의 하부 서브 프로세스들이 되겠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에는 이제 관리 책임과 문서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적격성 인식 및 교육에 관한 하부 프로세스가 있고, 서비스 제공에는 용량, 연속성, 가역성 서비스 수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ITIL V2의 서비스 딜리버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와 프로블럼, 릴리즈, 그 다음에 변경 관리, 요런 요소들은 서비스 서포트, ITIL V2의 서비스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ITIL과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이 프레임워크를 외우는데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개의 메인 프로세스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는 5개 서비스 관리 그룹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평가에 사용되는 것은 5개 서비스 그룹이다. 그게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관계, 해결, 통제, 릴리즈와 같은 영역들. 서비스 제공은 이제 ITIL V2의 서비스 딜리버리 영역이라고 했죠. 나머지 관계, 해결, 통제, 릴리즈는 서비스 서포트 영역하고 일부 연관을 갖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8개 프로세스 그룹을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상당히 고득점을 받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에 사용되는 명시로 사용되는 5개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써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유용한 답안이다라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